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여기서는 N까지만 넣으십시오. N까지. 왜냐면 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뭐, 바로 뒤나도 상관없어요. 직진처럼 갈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뭐 N까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 신호. 자, 기어 D 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깜빡이는 5m 정도 가면 끄시고,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30m 충분히 진행하시고, 그 다음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 하셔야 돼요. 예,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km 구간이니까 지속도가 나오면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6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미리 한 칸 옮기겠습니다. 자, 30m 충분히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네, 지금.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를 40km 이상 올려주십니다. 60km 넘지 마시고요.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500m 앞에서 유턴.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고요. 자, 기어 놓고 출발. 300m 앞에서 유턴.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안전지대 밟지 말고 유턴 차로로 유턴. 자, 진로변경 끝났으니까 깜빡이 껐다가 바로 유턴 깜빡이 켜시고, 자, 적신호시 유턴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주황불 택시 신호위반 조심하시고 핸들 다 돌리고. 자, 들어오자마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진로 변경합니다.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자, 여기 횡단보도 초록불 아니면 저 앞에까지 가도 됩니다. 멈췄다가, 자, 초록불이네요. 기다렸다가 빨간불 바뀌면 땡길게요. 자, 빨간불 바뀌었으면 앞으로 땡기셔도 돼요. 그리고 앞에까지. 예.
초록불 바뀌었죠? 출발. 지속도는 이렇게 유턴하고 나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어요.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이게 교차로에서는 진로 변경하면 안 되죠, 그죠? 점선에서.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60km 구간이기 때문에, 예, 아, 50km 구간이기 때문에 60을 넘으면 실격됩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에서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십시오. 자, 핸들 조작에 주의.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 역입니다. 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기차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한 겁니다. 예. 자, 여기는 5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500m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충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1차로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비보호좌회전이기 때문에 직진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어 놓고 출발. 여기는 어린이 보호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정지 안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진로 변경할 수가 없겠네요. 불법 충차 때문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건너는 사람. 자, 멈추면 중립. 예. 사람 가고 나서 가시면 실격되니까.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불법 주정차 주의하면서. 자, 공간이 되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독관이 진행하라고 하면 진행하십시오. 불법 주의하면서. 자,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무 없죠. 일시정지 의무 없으니까 서행으로. 자, 오른쪽. 자, 왼쪽 보고. 횡단보도 초록불. 자, 횡단보도 빨간불 바뀌었습니다. 출발. 여기도 제한속도 50. 근데 어린이보호 아니에요. 61km에 실격됩니다. 불법주정차 있네요. 깜빡이 켜고 진행할게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자, 그리고, 네. 앞에 정지 중립.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정지한 겁니다. 자, 켜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좀 이따 켤게요. 예, 우측 깜빡이 좀 이따 켤게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신호가 걸려가지고 다시 껐다가 다시 켠 겁니다. 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다시 켰다고 감점 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속도 충분히 줄이시고 횡단보 살아 없죠. 예, 천천히.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실제 시험은 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차단기가 설치되는데 들어가는 시험장 입구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공단 시험장 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를 하고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